데이트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해도 돼요, 교수님. 그건 제가 신경 쓸 테니까 교수님 그냥 발표하고 네. 제가 거기에 집중하시면 제가 다른 건 신경 쓸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AKN에서 좀 특집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한 90분 동안 저희가 미국에서 저희들이 그 faculty라 하면 여기서 이제 PI를 얘기하죠. 미국에서 한번 faculty 교수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네 분의 이 판넬이 있는데요. 그 각자 한 10분씩 이제 발표 하면서 자기 소개 및 발표를 하겠고 사실 제가 이런 비슷한 세미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faculty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그 과정 되고 나서의 어떤 생활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많은 이 들으셔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잡을 지금 막 그 찾고자 하시는 그런 포스닥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각자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또 있고 더 이 뉴로사이언스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해서 또 어떤 정답이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이 오늘 뭐 특별한 뭐 비법을 강의하러 또 나누려고 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가 다른 어떤 커리어 스테이지에서 나름대로 느낀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남들에게 좀 물어보기 힘든 것들 자기 PI에게도 좀 물어보기 힘든 것들 아니면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하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여러 트라이를 해보는 과정에 미국에서 좀 더 많은 저희 한국인 패컬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그 저희들이 발표하는 거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45분 정도는 저희가 Q&A 세션을 마련했는데 질문 같은 것들을 조금 채팅창에다 미리 남겨주시던가 또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또 그 질문을 좀 보고 대답할 준비도 조금 가지면서 하겠고 아니면 그 질문이 좀 없으시면은 사실은 또 저희가 준비한 FAQ 주로 자주 나오는 질문들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들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일단은 여기 이름 나와 있는 강승우 박사, 장미연 박사, 그리고 정진모 박사님이 계신데 순서는 제가 먼저 이렇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강승우 박사, 장미연 박사, 그리고 정진모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타임 컨트롤까지 해가면서 딱 10분 정도 발표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발표하시다가 좀 끊어주셔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게 이제 그 제목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패컬티가 일찍 됐으니까 여러 분들이 좀 이렇게 말이락도 어떤 정보락도 좀 도와드리면 훨씬 더 쉽게 좀 수월하게 어떤 그 패컬티 잡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에서 했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늘 이제 이런 멘토링 같은 걸 하면서 늘 하는 게 사실 여기 계신 한국 분들 탁월한 분들이 많고 저희 AKN 패컬티에서도 뭐 학부 때부터 좋은 학교 또 좋은 랩에서 아주 좋은 페이퍼 많이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분들이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S 코스를 달려오셨다. 막 그 학부 때부터 탁월하시고 또 좋은 랩에서 지금 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나 받으실 분들이나 뭐 HHMI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면서 막
좋은 페이퍼를 많이 내시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오늘 그 저희들이 발표하는 거에 별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뭐 미국 전체적인 그 주로 포스닥에서 보면 1% 이내에 드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패컬티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패컬티가 된 다음에의 어떤 문제고 지금 오늘은 패컬티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또 다른 걸 준비하셔도 될것 같고 그 더군다나 이제 자기 본인 생각에 아직 미국 전체적으로는 포스닥으로 봐서 아직 자기가 지금 한탑30%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만약에 패컬티가 되고자 하면 적어도 프로덕티비티 면에서는 그 어느 정도 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그냥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거는 theoretical distribution이라는 걸 명심해 두고 자기 분야마다 또 다른 어떤 그 스탠다드가 있고 니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 분야에서 그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한30% 들면서 그 theory입니다. 뭐 impact factor가 어쩌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죠. 이따가 정진모 교수님께서 강조하겠지만 뭐 페이퍼 하나 좋은 거딱 낸다고 뭐든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어떤 그 트라젝토리, 커리어 트라젝토리가 좀잘 되신 분이 사실 되기가 좀더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strong motivation to become faculty 그것도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오늘 베니핏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여기 막 자기가 이 정도다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주관적이 아니라 그 분들은 만약에 패컬티가 되시겠다고 하시면 좀 여러 가지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늘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간단하게 뭐 저를 소개시켜드리면 뭐 PhD 받고 97년에 저 2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 빨간 데가 지금 저희가 이제 PhD부터 tenure track faculty가 되는 과정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걸 확대한 거고요. 97년 2월에 이제 UC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저는 특이하게도 학위를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학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UC 샌프란시스코 와서 한 2년 동안은 좀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랩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여러 랩을 찾던 와중에 다행히 이제 거기 UC 샌프란시스코, UC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어시스턴트 몰리큘러 바이올로지스트, 어시스턴트 뭐 바이오케미스트리, 바이오케미스트리 리서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원래는 한 3, 4년 하려고 그러다가 그 길어져서 사실 거의 6년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작업을. 나중에 이제 다른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뭐 스텝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뭐 어정 프로페서 좀 했는데 이런 와중에 뭐 J1 비자부터 O1 비자 그리고 그린 카드 이거는 이제 그린 카드는 이제 요 정도 받은 거고 나중에 이제 여기 메이오에 와서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뭐 비자에 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저도 그런 거 가졌지만 그런 비자에 대한 얘기든지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메이오에 와서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뭐 테니어 트랙으로 와서 메이오에서 뭐 여기 나름대로 트레이너 트랙이라고 하는 곳에 좀한 6년 있다가 됐고 지금은 뭐 지금 뭐 여기 오지 한 17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 그동안 제가 직접 이제 멘토링한 학생이 한 8명 지금까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끝나고 나서 MD 간 친구도 있고 MBA 하면서 뭐 다른 일 하는 친구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뭐 패컬티 레벨에 가 있고 포스닥은 지금까지 9명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 정도는 테뉴 트랙으로 갔고요. 한반 정도는 아직 넌 테뉴 트랙에 있지만 감사하게도 9명 전부 다가 아직까지 지금
아카데미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두 번째 연사이신 강승우 박사가 우리 시험실에 이제 두 번째 포스닥 같은 리서치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도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그리고 지금은 올 9월부터 그 테뉴 트랙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일하시게 되는데, 예, 이 강승우 박사가 그동안 어떻게 잡을 찾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메오에서 한 6개월 과정의 어떤 멘토링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 메오 전체를 대상으로 포스닥들을 모아서 이런 여섯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뭐 여기 있는 포스닥들 한총 인원 한 7, 80명을 대상으로 제가 이거를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주체적으로 패컬티들을 좀 모아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잡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부터 뭐 바이오 스케치, CV 만드는 방법, 커버 레터, 리소스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일찍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페이퍼 다 쓰고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안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또 마무리해야 될 일과 겹쳐서 약간 조금 뭐랄까,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teaching philosophy라든지, 아니면은 그 future research direction, 자기 실험실하고는 발론 리서치, 물론 이제 그랜트를 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지만, 사실 좀 혼자서 내가 과연 어떤 식의 리서치를 앞으로 2, 30년, 한 4, 30년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어떤 심각한 고민을 좀한 분하고 안한 분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랜트 애플리케이션이랑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서 좀 이런 걸좀 많이 재밌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좀 시작하는 게 좋겠다. 박사과정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자꾸만 써보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방향성 같은 것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박사를 마치시고 지금 뭐갓 포스닥을 시작하신 분이나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 아니면 좀더 트랜지션 포지션 그런 분들도 있고, 주니어 패컬티신 분들이 있는데, 이때 또 결혼도 하시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임신도 하시고 애도 또 돌봐야 되고 부모님은 연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간인데도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좀뭐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저희 AKN 패컬티 중에도 많고, 저 자신도 이제 이런, 제가 임신을 안 했지만은 애를 이제 저희가 셋이나 낳다 보니까 딱 이때 20대 말부터 30대 초반까지 그 애도 낳고 우리가 기르고 그러면서 아주 바쁘지만,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면도 있었지만 고민도 많았던 시기니까, 아마 이런 게 겹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닥을 보통 빨리 하면 좋겠지만, 최근에는 한 5년은 해야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패컬티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다른 책들도 많습니다. 제가 1분 안에 끝낼 텐데, 여러 가지 이런 뭐 가이드라인도 많고, 여기 뭐 저도 이런 거다 모아놓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패컬티가 된다는 게 여기 뭐 대학,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 붙는 그런 것 같이 엔드 오브 게임이 아니라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조교수 특히 부교수 때도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체력을 쌓아놓는다든지 길러서 그 어떤 롱 전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에트 헬름에게 뭐 자기가 이제 PI가 된 다음에서도 이런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 그 다음 연사로는 그 강승우 박사가 한 10분 동안 자기 경험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한 성과로 더 좋은 곳에 최근에 임명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송구스럽지만 저도 가장 최근에 자막스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취하고 싶어서 간략하게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수님, 최두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키지가 준비가 됐고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자문마켓에 나갈 때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걸리는 프로세스입니다.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퍼스트 인터뷰, 세컨 인터뷰, 그리고 그 다음에 온사이트 비즈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카운터 오퍼를 주고 받는다든지 한 다음에 여러 오퍼 중에서 이제 디시전 과정을 하는데 이게 보통 한 7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4, 5월까지 가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 많은데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겪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자문마켓에서 나왔을 때 조금 달라진 것은 예전에 세컨 인터뷰를 온사이트로 했다면 요것까지 이제 버추얼로 많이 바뀌고 마지막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들을 주로 캠퍼스 비짓으로 많이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 캠퍼스 비짓 없이 버추얼 세컨 인터뷰 이후에 바로 오퍼를 주는 학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더 예전에 비해서 버추얼 인터뷰를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이제 준비하실 때는 가장 업데이트된 CV와 함께 커버레터, 리서치 스테이먼트, 티칭 스테이먼트가 필요한데요. 최수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좀 준비를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다이버시티 스테이먼트를 요구한 학교들도 꽤 늘고 있는데요. 얼마나 다이버시티와 이퀴티를 네가 이 학교에 오면은 랩과 클래스에 이렇게 적용시키고 할수 있을런지 한장 페이지 정도 준비를 요구하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봐야죠. 가장 많이 저는 참고했던 것이 그 뉴로자베라고 SFN에 저는 하는 일을 뉴로파마콜로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가장 많이 참고했고요. 사이언스 나 네이처의 커리어 웹사이트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티칭보다는 리서치에 관심이 더 많아서 리서치 위주로 된 것을 찾다 보니 주로 메디컬 스쿨에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저같이 특정한 메이저를 좀 에이밍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에드 잡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별로 또 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한 곳에 이제 발견을 해서 그 학교 웹사이트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 단계까지 가는 뭐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스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잡마켓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가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가서 전반적으로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커스의 포닥 이스테부터 이렇게 간간이 가서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는구나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한 1년 정도 뒤에 그 공고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임용되셨는지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 스펙에 어느 정도 분들이 이렇게 가는구나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챙겨보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시게 되면, 퍼스트 인터뷰를 받을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가 기다린 시간을 한번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다이버스하죠? 근데, 예, 그래서, 되게 인고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이 과정 중에는 좀더 실험을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플라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인터뷰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다른 패키지를 또 어플리케이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인터뷰 오퍼를 받게 되면은 처음에 하시게 될 경험은 주로 버추얼이실 텐데요. 아, 4명에서 10명 정도의 Faculty Search Committee 멤버가 함께 참여해서 미팅을 하게 되시고요. 주로 30분에서 60분 동안 미팅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 미팅에 대해서 메일을 받으실 때 CC된 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그 미팅에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는지 미리 아실 수가 있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이 같은 정보를 못 얻게 되시면은 그 서치 커뮤니티 체어분께 정중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정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미리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토픽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플랫폼은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을 이용했으니까 미리 좀더 익숙해지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들은 퍼스트 인터뷰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너를 소개해봐라. 왜이 포지션이냐, 리서치 인트레스트가 뭔지,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뭔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우리과에 콜라보레이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는 우리과 이외에 우리 앞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요하게도 그랜트 어플리케이션 플랜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네가 지금 너의 PI야 어떻게 다른 리서치를 하게 될 건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경쟁력을 갖게 될런지 설명하는 게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앱 사이즈와 리소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애니 퀘스천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학교에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어떤 질문을 한두 개쯤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질문들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시면 잘 넘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퍼스트 인터뷰가 지나면 재밌는 세컨 인터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패컬티 분들을 원 바이 원, 그리고 체어 또는 딘 분들을 원 바이 원으로 만나게 됩니다. 원 월, 투 데이의 피어레드 동안 이제 하시게 될 텐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고 또 촉톡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버추얼로 받게 된 다음에는 한 가지 바뀐 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먹게 되는 런치 같은 경우가 없어졌고요. 마지막 단계 리얼터를 만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학교에서 이 룸을 만드는 경우는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각 미팅을 다른 줌 링크로 보내주는 학교도 있었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세션 한세 정크로 나눠서 세크레터리 항상 들어와 있으면서 조율하시는 미팅도 있었습니다. 이런 플랫폼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나중에 좀더 당황하지 않고 하시는데 준비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버추얼 인터뷰도 나쁘지 않았던 게각 미팅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어서 새로 리프레시도 하고 다음에 만난 분 생각도 하고 준비하는 게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 앤 세컨 인터뷰를 보내고 나시면 캠퍼스에 한번 와볼래라고 오퍼를 받으시는데, 이때는 이제 톡 없이 가서 딘이라든지 다른 패커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둘러보고 어떤 사무실을 쓰게 될는지, 랩 초이스도 어떻게 하게 될는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 어떤지 쭉 둘러보실 수 있는, 초이스를 하시게 될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가서 아주 이상한 그걸 안 했다면 오퍼를 받게 되겠죠. 아주 행복한 순간인데요. 이 오퍼 레러에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베네핏으로 이 직업, 이 잡을 시작하게 될는지, 그리고 테뉴어 트랙인지 테뉴어든지, 그리고 어떤 커밋먼트를 우리가 너한테 요구할런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 곳에서 오퍼를 받으셨으면 가장 힘든 게또한 가지 남아있는데, 좋은 디시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물론 리서치 환경입니다. 뭐 여러 좋은 곳이 있겠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스타터 패키지나 저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 다 만족스러워서, 학교에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가지 본 것은 같이 일하게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액티브하게 하이링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멘토분, 다른 분들도 저한테 귀뜸해 주셔서 제가 도움이 됐는데, 타이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분들이 아닌 자이에 의해서 테뉴어 트랙에서 이제 테뉴어가 되신 분들의 카운터 오퍼로 얼마나 이곳에 많이 남으시거나 아니면은 즐기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라고 하셔서 이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어거스타 유니버시티의 메디컬 칼리지 오브 조지아로 조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러 가지 리저널, 내셔널 어웨어니스를 보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제 US 뉴스 랭킹일 텐데, 물론 이것도 한 가지 좋은 지표가 되겠지만 많은 좋은 스쿨들이 랭킹도 잘안돼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는 봤던 게, NIH에서 리포트라고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스티튜트별로, 센터별로, 또는 스테이트별로 여러 가지 리서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펀디드 된 리서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두 학교에서 결정을 할때 여기서 본 여러 가지 디테일드 리서치 프로그레스를 아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리 결정을 했습니다. 리서치 인바이런먼트가 대동소이하다면 리빙 컨디션을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왔는데, 한국에서 지금 알코올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저 자신을 상대로 그 알코올 스터디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미국에 와서 박사를 하고 포닥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곳에 있어봤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어떤 프리오리티 크리테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빙판길에서 운전을 하는 거를 익스트림이 싫어하고 또 약간 푸디여서 여러 가지 한국의 힘도 즐길 수 있으면서 따뜻한 곳을 찾은 결과 주로 남쪽에 있는 메디컬 스쿨들을 많이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온 곳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직접 연결된 덱이 있는 카날인데요. 여기 같이 카약 보건소도 있어서 다운타운까지 바로 카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뭐 카약으로 출퇴근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농담으로 가끔 하는 얘기가 제피 블러드의 뭐 3분의 1은 야구장에서 마신 맥주고 3분의 1은 대학원 과정에서 먹은 짬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리워합니다. 제가 그 대학원생 때 먹었던 뭐 더시라든가 아니면 육한 뭐 이런 뭐 황궁짬뽕 이런 것도 아직도 그리워하는데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을 파이널리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어거스타 같은 경우는 매년 4월에 마스터스 메이저 골프데이가 열려서 시리가 아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마이너리그 야구팀 이름도 그린 자켓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스포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파이널리 결정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 비지팅 스칼라나 아니면은 연수 같은 거를 원하시는 선후배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로세스는 이 정도고요. 저도 잡마켓을 나왔을 때 이거는 뭐 주차장에 주차할 곳 스팟 찾는 것과 되게 비슷해서 적당한 때 적당한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참고 견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들은 각각의 학교가 각각의 다른 이유로 다른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시고 마켓에 나가시면은 좋은 자리를 잘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승희 박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미안 박사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커스 대학교의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장미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단 박사 과정을 마쳤고 2005년도에 존스 홉킨스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포스닥을 거의 7년 동안 한 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메요 클리닉으로 라체스터에 최재석 교수님 계신 메요 클리닉에서 조교수로 일을 하였고 두달 전인 2021년 8월부터는 이제 러커스에서 부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최두석 교수님하고 강승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진 않고, 저의 가장 큰,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저는 학위를 한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제가 미국에서 잡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저는 포스닥 때는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잡을 잡는다는 건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에게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영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한 포스닥을 한 5년 동안 하고 저의 보스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의 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 나는 한국에서 잡을 잡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보스가 인터뷰는 열심히 연습하면 되니까 네가 정말 미국에서 잡을 잡고 싶으면 너가 한번 해보도록 하라고 저에게 인커리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영어 연습도 하고 해서 이제 과연 제가 영어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저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인터뷰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세미나나 아니면은 세미나의 답변, 그 다음에 인터뷰 준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저에게 부족한 점을 생각을 해서 열심히 연습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처럼 톡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서 좀 재밌게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는 그 학회를 다니면
사람들의 그 톡을 열심히 들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회에서 저와 비슷한 톡을 하신 분의 얘기를 녹음을 해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분들의 톡 스타일을 다 적은 다음에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할 때, 세미나를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의 스타일과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내 톡을 가장 많이 발표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의 그런 톡을 하나를 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외워서 결국에는 이제 인터뷰도 잘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인터뷰가 그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가장 저한테 힘들었던 점은 이제 어떻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것인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제 자신을 많은 학회에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로 통하니까 질문이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정말 미국에서 자리 잡고 싶고 연습을 하고 싶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학회 같은 데 열심히 가셔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잘 새겨듣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세미나를 가셔서도 질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의 끝에 이제 메요 클리닉에서 오퍼를 받아서 이제 7년 동안 이제 조교수로 일을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뭐 5년 만에 조교수를 다 끝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걸려서 거의 7년 정도 조교수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러커스로 옮겨서 테뉴어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님 제 그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조교수 시절에 가장 네. 제가 조교수 시절에 경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장면 박사가 올리 그냥 바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예, 예, 보입니다. 슬라이드 네. 쇼를 하신 분. 이거 네. 다른 거고. 예, 제가 조교수 페이퍼 나왔습니다. 페이퍼가. 잠깐만요. 스톱 쉐어 하고. 예. 지금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슬라이드 예. 쇼를 하신 분. 네. 슬라이드를 쇼로 하면 자꾸 다른 교육으로 가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제가 경험한 조교수 시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브레인 구조. 이거는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저랑 제 신랑께서 저의 모습을 한 3, 4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저의 뇌구조를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의 뇌구조의 반은 거의 R1. R1이 저의 모든 인생의 전부인 양 R1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딸을 하는데 이제 반 정도는 이제 제 딸인 다나의 걱정, 그리고 여기 한 스팟. 그나마 저희는 신혼이기 때문에 이제 한 스팟 이제 허즈번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교수 시절에 가장 중요하다는 건 R1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거의 한 박사과정 7년, 아니 박사과정 5년, 그 다음에 포스닥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여지껏 교수가 제가 원하는 교수를 잡게 되었는데 R1을 못 따서 이 교수직을 할 수 없으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그 R1 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집착을 했었고, 근데 저도 과연 R1을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또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겨우 6년이 걸려서 거의 R1을 땄고,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분은 지금 제 위치, 그러니까 R1이 아직 많이 따야 되는데 아직 못 따신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은, 힘들지만 그 힘듦을 극복을 하시고 계속 트라이를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모든 분에게 공정한 기회가 간다고 저는 꼭 믿음을 갖고, 그리고 R1뿐만 아닌 다른 것도 다 하시다 보면 안 되는 일도 다 일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되셨으면 용기를 갖고 계속 트라이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R1을 따고 나서
제가 이제 조교수가 된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잘 이렇게 매니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챌린지였고, 포스닥 때는 그냥 리서치만 하면 되지만 PI가 된 다음부터는 리서치뿐만이 아닌 모든 다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챌린저는 랩을 랩 퍼스널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멘토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랩 매니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챌린지를 갖고 있고 지금도 역시나 챌린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프로모션이나 테뉴어에 대해서 이미 PI가 되셨다면 프로모션이나 그런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레귤레이션 잘 읽어보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프로모션이나 테뉴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진모 교수님께서 주로 지금 여기 AKN의 창단 멤버시고 또 많은 후학들한테 좋은 말씀 계속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또 특히 정진모 교수님 또 이렇게 디파트먼트 체어로서 여러 지금 리크루트먼트 관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슬라이드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장인데 한 10분 동안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토픽이 주어졌는데요. 최 교수님이 이제 누가 최종 오퍼를 슬라이드가 없어서 받는가 하는 토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015년에 그 디파트먼트 퍼마넌트 체어를 받았는데 그 받으면서 그 faculty recruitment 패키지를 받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난 그러니까 뭐한 6년 이렇게 됐나요? 그동안에 제 디파트먼트 faculty 12명을 리크루트했는데 그거를 해오는 과정에서 좀 느낀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후배 뉴로사이언티스트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까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제가 제일 처음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잡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마땅한 잡이 참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어플라이 많이 하고 고생고생하는데 사람을 찾는 사람 반대쪽에서 보면 그 찾을 사람이 그렇게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뮤추얼적.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이게 사람 고용한다는 거는 배우자 고르는 거랑 아주 비슷하구나. 시집장가 갈때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 인구 중에 반이 반대쪽 쪽인데 그렇게 고를 사람이 없어. 이게 고민고민하고. 그중에 한 명만 고르면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이거 시츄에이션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잡 찾을 때 기본 애티튜드가 너무 쫄지 말고 내가 준비가 충분히 돼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원하는구나 하는 태도로 이잡 서치에 임하는 게 마음에도 편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첫 번째에 적어놓은 게 Know Your Recruiter라고 그랬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보통
메디컬 스쿨의 디파트먼트의 잡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메디컬 스쿨 디파트먼트는 체어가 체어될 때 오퍼 자기 리크루트먼트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리크루트하는 하니까는 체어가 리크루터예요. 그런 반면에 뭐 무슨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센터 디렉터가 리크루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뭐 널싱 스쿨이나 뭐 이 엘라이드 헬스 이런 스쿨 가면 좀 규모가 작으니까는 우리 메디컬 스쿨이야 뭐 패컬티가 1,000명 이렇게 되니까는 딘이 관련을 그 불가능한데 그 작은 스쿨에 가면 딘이 직접 리크루터가 되겠죠. 그래서 누가 실제 리크루터인지 누가 하든지 보통 리크루트먼 커미티는 어포인트를 해놓고 애드바이스를 받지만 그 키 리크루터가 있을 거예요. 그 누가 키 리크루터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그 어디 옛날에 뭐 손자병법을 읽었나 그러면 그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그 저기 저거가 있던데 그 누구 내 상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할 거다. 그럼 알고 난다면 그 상대방이 리크루터가 키 리크루터가 뭐를 찾는지 무슨 사람을 찾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찾는 거는 딱 하나야. 다 하나. 우리 디파트멘트를 우리 유닛에 와서 석세스풀을 한 사이언티스트가 될 사람. 그게 누구냐. 그게 다 모든 사람이 가만한데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게스를 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다 이 로또 티켓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갬블링 하는 건데 이 사람 데려와가지고 석세스풀 할지 안 할지 에버리지 50% 석세스풀 레이시라고 그러던데 그 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석세스풀 할 것 같은 사람을 찾느냐 그런데 물론 obvious하게 지금까지 historical하게 good scientific production 그러니까 publication을 보겠죠 물론 그리고 그 successful scientist 되는 정의는 앞으로 그 scientific production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랜트도 그러려고 그러면 그랜트도 잘 따고 이런 조건을 가진 successful scientist를 찾는데 그럴 뿐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또 뭐가 요즘은 특히 따로 오냐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자꾸 더 중요하거든요. 콜라보레이티브 포텐셜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 이건 보통 잘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이거 good listener라고 그랬는데 이게 영어는 아니면 mentorability야 mentor 어떻게 멘토링을 해서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사람들은 surprisingly good scientist의 많은 사람들은 hardheadness 이거 머리에 박혀가지고 밖에서 하는 조언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 자기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 반면에 그 반대쪽 사람들은 무슨 조언만 하면 예스, 예스, 모든 게 예스, 예스. 그래서 주관이 없어. 그래서 어느 사람이 제일 좋으냐면
한 가지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아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무슨 조언을 하면 보통은 많은 경우에는 조언이 디렉트하지가 않거든요. 컴플리트하지도 않고. 그럼 이게 그랜트 리바이스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조언을 한 사람, 크리틱을 한 사람의 인텐션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나의 그 면을 다 솔브를 하는 열 가지를 해결을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태도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성공하는 사이언티스트가 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 다른 체험하고 한번 얘기하는데 어느 주니어 패컬티 리크루트가 successful 할 건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우리 헤드에 CT 스캔을 받아보자. 그래서 스컬의 띠크레스를 재자.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하는 농담을 했는데 하여튼 그만큼 저는 이 good listener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나 이 job search를 할 때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될 게 publication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 quantity and quality 다. 근데 여기서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그 여기서 Cell Science Nature Paper 하나 딱 내놓고 와 I got it 그래가지고 뭐 로또 당첨됐지 난 잡 됐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사람 해보니까는 그런 사람 많이 페일하더라. 나 그래서 그런 사람 안 뽑아요. 우리 전체어가 10명 이상 faculty recruit 했는데 하나 빼고 다 페일했거든요. 다 결국 나갔어요. 근데 그중에 둘은 Cell Nature Science Paper가 잔뜩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faculty로 왔을 때 자기 선생이 노벨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랩에서 얼마나 많이 그 좋은 페이퍼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못 견디고 다 나갔어야지. 성공 못하고. 그래서 난 그 so-called 굉장히 큰 high impact factor의 페이퍼에 대해서 별로 재미를 못 본 사람인데 하여튼 consistent good quality 페이퍼를 consistent하게 year after year publication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게 또 별로 얘기를 안 되는 건 하는 건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야.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스킵하고 그 자기 멘토하고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좋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요즘 와서 그 저희 faculty recruit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previous mentor의 recommendation이에요. 레터 말고 레터는 뭐 다 좋으니까는 그거 말고 일부러 전화를 해가지고 pointed question을 하거든요. 그 멘토들한테 제가 제일 최근 recruit 한 사람은 자기 postdoc 아니 PhD 멘토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40여 명의 좋은 학교에서 내 그래듀에이트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으면서 40여 명의 학생을 PhD 학생을 길렀는데 This guy is number one scientist.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그다음 포스닥 멘토한테서 저걸 받았는데 포스닥 멘토가 하는 얘기가 This is best postdoc I've ever mentored.
In fact, best postdoc I've ever encountered 하는 그 코멘트면 나는 아무것도 그다음 볼 필요 없어요. 몇 년씩 같이 일한 그 honest한 그 scientist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이상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년 2월 1일에 오기로 지금 저걸로 했는데, 그 다음 끝에 제가 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잡서치 하는데도 그렇고, 그랜드 어플라이 하는데도 그렇고, be persistent. 이거는 명언이야, 명언. 라이프타임 명언이야, 사이언티스트. 뭐를 하든. 그, 그랜트 받는 것도 우리 패컬티들한테 그러는데, 그, 보통 그랜트 몇 퍼센트 나오고, 10%라고 보고, 아론을 맡고 싶어? 그럼 10개 내. 네가 에브리즘은 10개 중에 하나 돼. 네가 에브리즘까지 못 되면 20개 내야지 하나 되고. 에브리즘보다 조금 좋으면 5개 내면 하나 되고. 근데 하나 내놓고 안 되면 아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Be persistent. 이건 라이프타임의 사이언티스트. 요즘 사이언티스트로 이거는 철칙같이 지켜야 될 일이에요. 잡 서치하는데, 그랜트 어플라이하는데 항상. 근데 후배들한테, 모든 후배들한테 이거는 꼭 얘기해서 지키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네, 거의 됐습니다. 네. 오케이, 가스바. 오, shared, stop share.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시 한번 그 세 분 그 패널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질문이 그 채팅창에서 세 개가 들어왔고, 제가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아직 그 자기소개를 안 해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열 분의 그 지금 저희 AKN에서 주로 faculty로 일하시지 않는 열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불러보면 카이스트에서 양민수, 그리고 이와이어 대해서 조윤경, 호칭은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인지 아직 박사님 몰라서. 그 메이오에서 김한희, USC Neuroscience에서 정아현, 텍사스 A&M에서 손안세, 하버드에서 강종준, 맞죠? 그리고 드렉셀에서 김태교, 듀크에서 방상수, 칼텍에서 조형찬, 메이오에서 강신우, 이렇게 열 분이 지금 참석하셨고요. 그 외에도 아직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은 채창에다가 간단하게 소속과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세 분의 질문이 있는데, 제일 그래도 좀 우리가 좀 괜찮게 토론해야 할 질문은 사실 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질문인데, 하버드의 강종균 박사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 질문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포스닥을 하다 보면 티칭 그 관련된 어떤 경력을 가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새 또 그 웬만한 학교들은 티칭 필로소피, 아까 그 그 뭐 내용이 잠깐 나왔지만은 그 정진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사이언티스트가 되냐, 아니면 또 멘토링을 하다 보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또 영어도 좀 부족한 분들이 많고 해서 티칭에 대해서 조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티칭 필로소피를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고, 저도 그래서 뭐 저희 포스닥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을 참석해서 한 시간 정도 강의해라,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그런 티칭 그런 익스퍼런스를 가지도록 이제 되게 권유를 하는데, 또 이게 또 그냥 포스닥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데,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코멘트가 있지만, 저도 이제 가르치는 한 6개월 동안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제 저희 같이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거나 또 학위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면 박사가 한번 대답을 해주는 게 어떨까요? 장면 박사 짧게 대답하시고, 여기 또 AKN 그 faculty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좋은 코멘트 해줄 분들은 좀 짧게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 장면 박사님께서 여기 강종균 박사 질문 지금 보이시죠? 그 채팅에. 예, 사실 저도 조 교수를 준비할 때 티칭 필로소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특별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잘 못 써서 했는데, 사실 제가 러커스로 이제 잡을 이제 찾겠다고 작년에 준비를 하면서 티칭 필로소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게 됐는데, 사실 저도 최 교수님의 그 클래스를 듣고 열심히 이제 참가를 한 덕에 이제 많은 것을 배워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학생들하고 티칭을 그 하겠냐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1대1의 방식이 아닌 그냥 디스커션의 방향으로 이제 바이디렉셔널한 티칭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티칭 필로소피에서 어떤 거를 가르치겠느냐, 그런 이제 문제도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슨이 저의 주 전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교에서 많이 하지 않는 이제 좀 특별한 것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클래스 티칭뿐만이 아닌 이제 뭐 정말 그 박사나 이제 포스닥을 갖고 이제 PI가 되려면 그 그랜트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랜트나 아니면은 아니면 또 그 매뉴스크립을 저희가 받았을 때 어떻게 크리티컬하게 그거를 그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라는 것을 필로소피로 해서 저는 적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아까 강승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이버시티에 대한 그런 그 릴레이션십이라든지 티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문장 한쪽에서는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멘토링을 하고 티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저는 적어서 내었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많은 분, 더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얘기를 듣고자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신 강종균 박사님, 뭐 저희 한번 뭐 직접 질문이 좀 대답이 좀 됐는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이제 그런 예문도 많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어떤, 정말 여기 구글 찾아보면 좋은 그런 티칭 필로소피 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학교마다 그런 exemplary 그 템플릿을 지금 많이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소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하다못해 학교 그 같은 실험실에서 주니어 포스터를 자기가 뭐 한번 가르쳐 본다든지, 아니면 뭐 서머 스튜던트, 그리고 뭐 그레이저 스튜던트, 이런 학생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나는 이런 식이 맞아, 나는 이런 식이 맞아 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가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좀 채우는, 그런 어떤 아까도 정준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중에서 자기가 뭘 강점이야, 뭘 단점이야 이러면 그걸 잘 보관해서 해야 되고, 저도 요새도 계속 그런 관련된 책도 읽고 연습도 하는데, 예를 들어 TED Like Talk 이런 좋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간결하게 좋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라는 것들은 그 교수가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 한국 이렇게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는 또 그런 걸 배우는데 또 많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 배워서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강 박사님 뭐 이렇게 어떠세요? 뭐 저 네, 저 너무 꿀팁들
이런 경험을 뭐 공유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일단은 정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시스턴트하게 뭐든지 계속 해보면서 써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핀 해주신 김에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포닥 기간도 길고 지금은 이제 인스트럭터로 있기는 한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 셀렉트 사이언스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들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그좀어 그랜트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실제 이제 제가 R21으로 제 그랜트가 이제 8월에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Congratulations. 그런데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내년 거를 더 순차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가지고 그냥 잔마켓에서 더 포션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 조언을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정진복 교수님 간단하게 좀 코멘트해 주실까요? 예. 아주 축하드립니다. R21 되게 받기 힘든 그랜트죠, 사실은. 어떨 때는 너무 R1 힘들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잔마켓에 나가도 될것 같은데, 또 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R21 받았을 때가 잔마켓 들어갈 때 제일 좋을 것 같은 게 거의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R21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2년짜리 어디 가지고 옮겨가지기도 그렇고, 옮겨가 봐야 별로 이게 덩치도 얼마 안 되는 거고 별 크게 가치가 없는데, 근데 가치 큰 가치는 뭐냐면 내가 그랜트를 써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데몬스트레이트 했다. 이거가 이거를 그 잡어퍼하는 쪽에서는 찾거든요. 그럴 능력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찾으니까는 그 찾는 거에 아주 잘 맞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가서 R1은 그 New Investigator Status로 하면 좀 이득이 되고, 특히 R1을 새 잡에 New Tenure Track Position에 가서 Independent Lab Setup 한 스테이터스에서 하면 그 리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패테틱하게 그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잡을 딱 잡아서 가서 딱 하는 게 앞으로 2년이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 뭐, 각자 처한 사정이 다르겠지만, 또 CV도 봐야 되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R21이 있을 때, 따끈따끈할 때, 지금 잡 어플라이 하면은, 거기 가서 R1 받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 잡 어플라이 하시면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7분 정도가 더 들어오셔서, 저희들 뭐 안서희, 김혜경, 김원희, 현낙성, 강규민, 맞나요? 강규림, 민경진, 손형욱, 예, 이렇게 7분이 더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또 그냥 오픈으로 이렇게 스피크 업 하셔도 됩니다. 예, 마이크로폰 키시거나 이게 손드는 기능이 있으니까. 손드는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한꺼번에 갤러리로 봐야 되는, 에 대해서 봐서, 손을 드셔서 질문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스피커 하실게 드리겠습니다. 3,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예.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한번 해주시고, 다음, 아까 질문하신 분 질문 더 말씀하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기 정진모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그 패컬티를 찾는 게 정말 그 배우자를 찾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정진모 교수님의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저도 계속 랩을 같이 이제 진행할 그런 포스닥도 찾고 랩퍼스널을 막 찾는데, 그 저도 교수님처럼 굉장히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고, 그다음에 유두리가 좀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분을 찾으시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관상 얘기인데 이거는 관상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는 그 포텐셜을 이것저것 해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참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의 honest opinion이 제일 중요하고 멘토들의 previous 멘토들의 그다음 그 레코드 무슨 그랜트를 이런 경우에는 이 잡을 퍼폼하는데 잘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뭐 증거가 있나를 모아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 인상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 돼요. 관상 잘 보기 제일 그 좋은 말씀이죠. 사실은 첫 만남, 처음에 이제 인상 같은 거 되게 뭐 서양이나 동양, 미국이나 어떤 데서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두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 손을 드신 분이 두분 있는데, 박주영 지금 그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있는 학생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낙성 박사님, 예. 박주영 학생님 네, 말씀. 안녕하세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질문 두개 있습니다. 저는 5년차 박사 과정이고요. 하나는 이제 포스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스닥 멘토, 저의 이제 멘토를 고를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혹시 교수님들 각자 가지신 생각들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5년차 박사 과정인데 현재 저의 위치에서 무엇을 가장 포커싱 하고 있어야 될까요? 듣기로는 뭐 학회 같은 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이리미리 해야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냥 뭐가 포커싱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멘토 어디를 가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박사과정 막 끝마치면서 포스닥 들어갈 때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이재규 박사님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예. 저희 이톡에 지금 여기 체어로서 이톡을 만드시고 그동안 1년 넘게 이끌어 오신 마이애미의 이재규 박사님. 네. 멘토를 선택하실 땐 이제 포스닥 끝나고 이제 무슨 자리를 잡고 싶어 하시는지 그 따라서 멘토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거 오늘 토픽이 faculty 포지시니까 뭐 제가 만약에 이제 faculty 잡이 이제 그걸 원하신 그게 목표라고 이제 멘토를 선택하신다면 제 생각엔 그 faculty의 track 레코드를 보시고 그중에 training 레코드를 한번 보시고 포스닥 뭐 10명을 training 하셨는데 이제 최진석 교수님처럼 진짜 8명 9명이 진짜 이제 faculty를 됐다 그러면 참그 안전한 멘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new faculty 딱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딱 이제 잡으신 예를 들어서 강수 교수님처럼 이제 그러면 트레이닝 레코드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하고 이제 그거를 잘 보시고 이제 요즘에 이제 faculty 제일 successful 갖는 그 교수님들이 그런 분야에서 이게 진짜 좀 이게 어트랙티브한 분야인지 그걸 많이 보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거기 덧붙일 거는 가능한 한 젊은 분한테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포스닥 멘토를 내가 평생 써먹어야 돼. 추천서 써는 잡찬 내 추천서 받고 프로모션 할 때마다 추천서 받고 한 평생 내가 써먹을 사람이야. 나이 많은 사람은 리타이어해버리면 이게 소용이 없어져요. 그것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 아,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요. 영 패컬티에 가시면 같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패컬티도 테뉴를 받으셔야 되고 프로모션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가 없으세요. 다른 이제 빅레벨 가면 포스닥 10명에서 2명 성공하면 네이처 사이언스 페이퍼 내고 8명은 못 내도 그 8명은 그 소식이 없고 그 두 분만 되게 유명해지거든요. 그런데 작은 랩에서 특히 뭐 이렇게 탑 메디컬 센터, 하버드나 뭐 UCSF 뭐 그런 데에서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가셨으면 그런 프레셔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꼭 석세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이제 성공할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아직 리스크는 좀 있긴 있죠. 이게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뉴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의 장점은 그것입니다. 예, 더 도움 말씀이 많겠지만 일단 나중에 여기 그 AKN에 자주 참석하시면 이런 말씀 나눌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한 45분, 40분 발표하고 20분 일반적인 사이언스 앤 진리 응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들 가지고 또 이렇게 각각 패컬티들한테 물어보시면 또 많은 또 좋은 경험과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시 또 하버드에 계신 분인데 그 현 낙승 박사님인가요? 박사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먼저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랑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뉴런사이언스를 전공하는 그 학자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하버드에서 바이오 인스파이어 로보틱스 포스닥으로 과정으로 있는 학생인데 지금 올해 잠마켓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패키지도 되게 비슷하고 아까 그 정확히 정진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입장에 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를 사실 원하는지를 정확히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포지션에 맞춰서 제 백그라운드가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의 어떤 사람을 찾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건지 뭐 그거에 항상 그거에 맞추려고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력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리서치 스테이먼트가 뭐 어느 패키지나 제일 제 생각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제 하이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리서치 스테이먼트에서 정확하게 어떤 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패스 리서치도 보여주고 비전도 보여줄 건데 과연 어떤 부분이 제일 크리티컬하게 거기서 통과를 하고 이게 관심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해.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 아닌지 좀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들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뭐 패컬티 리크루트먼트에 이제 많이 관여하면서 네. 그런 걸 보는데 그 제일 안 좋은 그 제 생각에는 리서치 스테이트먼트는 자기가 쓴 그랜트의 에임스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링하죠. 그런 거 읽다 보면. 그래서 아까 그 정준모 교수님하고 경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사실은 리서치 스테이트먼트는 가능하면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좀 맞춰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팁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강조하신 게 이 사람이 우리 디파트먼트에 와서 우리 센터에 와서 우리 패컬티들이 얼마나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뭐 R21이나 R01이나 다른 그랜트 썼던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온다 그러면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자기 리서치 포트폴리오 나가고 가능하면 이 내가 하는 리서치들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도 맞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 의존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저 거기에 좀 상황에 맞는 그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알면
거기에 좀 맞춰서 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굉장히 좋은 큰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좀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조금 모더레이트한 패키지를 준비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가 여기서 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패키지로 100만 불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는 300만 불짜리다 이러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이 학교에서는 그런 연구는 조금 생소해하고 낯설어 하는데 그런 것만 주장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플렉시빌리티, 그 리서치를 또 그런 자기가 특별히 원하면 거기에 맞는 학교를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마켓에 나가서는 리서치가 항상 그러듯이 큰 주제는 가지고 나가되 그 현실에 좀 그 디파트먼트 맞는 얘기를 리서치 스테이트먼트에 좀 풀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학교에 너무 이제 그랜트식으로 좀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멘토링하고 또 많은 데서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되게 중요한 거 포인트 중에 하나다. 물론 자기가 연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레퍼런스 많이 쓰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하나예요. 내 남이 한 연구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연구에 특히 이제 first author paper라든지가 있으면 또 senior author paper에 그 얘기를 퍼즐을 좀 잘 맞춰서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들 우리 학교에 오면 그렇게 또 어나운스도 나가지만 굉장히 윈윈이고 포텐셜이 크겠다 하면, 조금 만약에 페이퍼가 모자라더라도 어디나 페이퍼를 좋은 데 낸 사람은 좋은 데 낸 사람끼리, 조금 뭐 약간 덜 좋은 데 낸 사람은 덜 좋은 데 낸 사람끼리 경쟁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학교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MIT나 뭐 하버드 이런 데 뭐 좋은 뭐 인스튜트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 거기에 캔디데이트들끼리 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경쟁하게 돼. 결국 다 5, 3 가면 그 페이퍼 갖고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거든. 또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서류에서 합격하려 그러면 스테이트먼트가 얼마나 그 상황에 맞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지금 요새 글 쓰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많이 와닿는 동료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약간 좀 주연 설명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이제 조금 이건 너무 테크니컬한 질문인데 그 reference letter를 세 장을 요구하는 데가 있고 at least 3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결국은 그 정진모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화로 직접 정말 관심 있는 캔디데이트한테 예를 들어서 정말 전화로 할 수도 있듯이 그 물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at least 3라고 하면은 제가 뭐 5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3는 3대로 간결하게 그 스토리에 맞춰서 저를 reinforcement 할 수 있는 그 레터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우리 정진모 교수님 많이 보셨으니까 또 좋은 대답이 되셨습니다. 저는 셋이면 충분한데 넘버보다는 퀄리티가 중요해요. 얼마나 좋은 레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서 있는 거냐 하는 거가 중요하지, 열 사람 어느 사람 뭐 동네에 있는 이제 로컬 닥터 클리닉 닥터한테서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어디 자기 조금만 나가는 교회 목사한테 목사한테서 온 편지들, 퀄리티 그리고 얼마나 그 안에 서브스탄티브한 말이 써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뭐 세 개 요구하는데 다섯 개 했다 그래서 더 두 배만큼 좋아지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우리 디파트먼트에 아주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가 있는데 패컬티 할 때 얼굴 몇 번 내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부탁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 레터가 더 스트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굳이 그런 분들한테 계속 또 패컬티는 보통 뭐 30군데 지원하시거나 뭐 많은 분들은 더 많은 데를 지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쓰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템플릿 써주면 사인만 하는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형식적인 뭐 그런 레터들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자기랑 좀 평소에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페이퍼도 좀 많이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정진모 교수님도 이렇게 했지만 직접 전화를 받는 경우도 저도 있었는데 저 자신을 패컬티 인터 저희 포스닥 중에 하나가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레터에 보통 이제 우리가 레터를 읽을 때 얼마나 personalized 돼 있느냐 아, 이거는 뭐 학생을 뽑는 것부터 포스닥 뽑는 것부터 패컬티 뽑을 때 특히 그냥 뭐 그냥 굉장히 그냥 뭐 클리셰한 말로 계속 써 있다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 받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닌데 노벨상 받은 사람 레터를 중요시 생각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괜히 그 쓸데없이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 아부해 가면서 억지로 레터 받을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고민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준비하는 얘기도 이제 거. 책에 다 써 있고 사실은 다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또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이렇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고민하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PI, PI가 어떤 톤으로 썼느냐. 특히 이제 그것이 faculty 뽑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같이 뭐 적게는 3년, 많게는 한 5, 6년까지 이렇게 거의 매일 얼굴 보고 있는 사람이 그 다른 데 faculty 추천할 때만큼 좀 진지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가 추천을 잘못하면 자기가 평생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솔직해지고 아,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좀 한번 믿는 사람이다 할 때는 톤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건데 그런 거를 또 리크루트하는 사람은 그런 걸 또 캐치하려고 그러죠. 아 이거는 조금 다르다. 맨날 쓰는 용어가 아니다. 그냥 거기에서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면이 그거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어떤 어느 정도 리서치가 그 프로덕티비티가 되고 모든 게 잘 맞았을 때 그 당 이게 굉장히 섭스란 그런 면에서 마지막 아주 키워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될 수 있습니다. 레러가. 그래서 레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특히 포스닥 어플리케이션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스닥 우리가 뽑을 때는 사실 레러 같은 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 좋다 그러지. 아,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너무 많이.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이제 어떤 지금 계속 질문 있으면 손 드시기 바라고요. 한 5분 남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똑같은 분 같은데 제가 이게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그냥 한 건데 30% 프로덕티비티는 어느 거냐?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패컬티 마켓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 점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많은 스태티스트 제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졸업한 분들의 그 대학을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하게 한 그런 기준을 봤을 때 테뉴어 트랙 패컬티로 가시는 그 확률이 15% 이하라고 하죠. 평균이니까 사실은 여전히 이제 좋은 데서 학부하고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 특히 이제 이스트 앤 웨스트 코스트에 계신 주요 대학에서 그 주로 패컬티가 되는 확률이 더 많으니까 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낮은 경우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10%가 패컬티가 된다 했을 때 30%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잡 마켓에 나가서 꼭 우리가 뭐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은 탑1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많거든요. 아까 뭐 pay for quality, quantity 다 짜져도 그 equation이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30% 정도 된다. 포스닥 한 3년 한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 분야의 그 저널, 예를 들어서 뭐 뉴로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가 뭐 그냥 대표적인 저널이죠. 거기에 풀소스로 한두 개 정도는 낸 상태 그 정도의 기준으로 봐서 그게 전혀 객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꼭 말을 하라 그러면 거기에 풀소스 한두 개 3년 정도 4년 차 때 한두 개 정도 제이 뉴로사이언스 정도의 낸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서 가능하면 박사과정부터 좀 일관성 있게 한 10개 정도 이상은 꾸준히 이제 페이퍼가 있는 상태. 포스닥 때 한 두 개, 학생 때 한 두 개 해서 다섯 개 정도는 프로소스가 있고 그 분야에서 한 10개 정도의 저널이 코어가 된 상태가 정도 되면 그래도 한 그냥 30% 정도 해야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패컬티 나갔을 때 아주 그냥 트리아지 되기보다는 한 번 정도 한 보고 학교마다 좀 다른 어떤 분야의 특성이 있으니까 인터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될 수도 있고요. 거기다 또 세 분야에서 우리가 뭐 하나의 정도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한 뭐 탑 1%, 2% 꼭 이렇게 네이처 셀 사이언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또 R01에 성공 확률이 많기 때문에 패커티가 돼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R01을 그 받으면 참 좋죠. 아까 그 장명 박사가 자기 R01 받는데 6년 걸렸다 그러는데 사실 장명 박사는 R99 이 R1하고 비슷한 그랜트를 가지고 여기 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이게 R00을 받으신 분들은 R1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R99, R00 이게 5년이기 때문에 R1 레벨로 한 2년 정도 받기 때문에 사실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겸손하셔서 6년 걸리셨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3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봐요. 그랜트가 끊기지는 않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그랜트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높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태규 박사님, 김태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규입니다. 굉장히 솔직한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듣지 못할 수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좀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레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서요. 보통 이렇게 그 리크루터로서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는 때에 실질적으로 그 레퍼런스 레터는 언제쯤에 그 적용이 되는 건가요? 처음서부터 레퍼런스 레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마지막 단계에서 그 레퍼런스 레터를 보게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른 데 패컬티 저도 뭐 한 여기 다섯 번 정도 패컬티 하면서 그걸 다 봤는데 지금 딴 여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AKN 멤버들 계시면 한번 스피커업 해주실래요? 저만 또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가만히 있어요. 저희는 리크루트 광고 낼 때 이름만 셋 이상 내라고 그러지 레터를 실제 받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큼 가능성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레터를 리퀘스트를 우리가 내지 그 사람들을 괜히 뭐 될 찬스 뭐 5% 1%면 그 괜히 귀찮게 레터 내라고 안 그러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름만 내라고 그랬지. 근데 다른 데는 또 다른 밸런스 가지고 할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2004년 5년 때 이렇게 4년이죠. 3년 4년 때 패컬 설치할 때는 그 레를 같이 동봉하라는 데하고 레를 그 이름만 써내는 데가 이제 있었는데 제 요새 추세는 그냥 이름만 써내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숏 리스트를 만드는데 숏 리스트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충 15명 정도 추려요. 15명 정도 추려서 15명에 한해서는 이제 레를 보내라 하는 게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를 보통 이제 받았으면 어떨 때는 10명 추를 때도 있고 그 서치 커뮤니티마다 좀 다르고 디파트먼트마다도 다르고 체어마다도 다르고 한데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추린다. 근데 코비드 때문에 더 이제 뭐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충 그렇게 추려서 레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최종 이제 리스트를 정해서 한 5명 정도 보통 우리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리스트를 뽑을 때 그때 이제 15명에서 한 5명 갈 때 이제 레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15명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대충 이제 15명을 랭킹을 매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15명을 뽑을 때 레를 보기 전에 대충 이제 그룹을 A, B, C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대충 이제 우리가 감을 잡죠. 아, 이번은 굉장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다가 레러가 여기서 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근데 레러는 어떨 때 보면 최종적으로 뽑을 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다 하고 모든 상황이 좀 비슷했을 때 아, 자세히 한번 보자. 아, 이 PI가 관계가 어땠는지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좋은데 논문을 냈는데 이거 PI가 지금 계속 가지고 나갈 주제고 여기 가져올 주제는 아닌데 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럴 땐 PI한테 전화를 하거나 다시 레터를 받는 경우도 있죠. 아, 이 사람이 막 그랜트가 있으면 좀 다른 문제인데 PI 그랜트가 없을 경우에는 과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나름대로 새로운 연구를 독창적인 연구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PI 레터나 다른 사람의 레터를 보고 또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또 2차 직접 사이트 비지트해서 그 퍼포먼스를 보고도 많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레러는 맨 처음엔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엔 중요할 수 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냥 좀 짧게 그냥 에버리지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first interview를 인비테이션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리는 게 맞다고 보실 수 있나요? 만약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만약에 그런 질문이 있으면 그 서치 커뮤니티 체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셔도 돼요. 사실은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 했는데 지금 만약에 퍼스트 인터뷰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고 보통은 아까 그 누가 말씀하셨는데 한 어떨 때는 퍼스트 인터뷰하고 어떨 때 물어보죠. 저도 물어봤는데 내가 몇 번째냐. 그럼 어떨 때는 이제 인터뷰 시즌이 있으면 한 2주 정도 터울 두고 하면은 3명, 4명 본다 그러면 인터뷰 자체가 한 달 정도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면 한 달 전에 결과 나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막이다. 그럼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심한 경우에는 3명 인터뷰 봤는데 아, 3명 다 마음에 안 들거나 제일 좋은 사람이 오퍼를 줬는데 이 친구가 딴 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을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이제 faculty recruitment를 일단 중단하고 그 자리를 이제 다음 시즌으로 넘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학교마다, 디파트먼트마다, 체어마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variable하다. 근데 보통은 처음 인터뷰하고 두 번째까지는 한 달 정도는 적어도 걸리고 많으면 세 달까지는 갈 수도 있다. 강승호 박사가 아까 그 쉐어했는데 어때요? 강승호 박사 경험에 의하면 지금 퍼스트 인터뷰 이후에 세컨 인터뷰까지의 시간을 물어보신 건가요? 예, 예, 예. 아니 저는 그 퍼스트 인터뷰까지를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근데 뭐 둘 다 말씀드리자면 퍼스트 인터뷰까지 가는 데는 진짜 대중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이 카테고라이즈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저 세 카테고라이즈 돼 있는 거 다 경험해봤거든요. 바로 연락 주시는 데도 있었고 그 레러를 받아야 되니까 데드라인 훨씬 전에 제가 내면은 그 여러 가지 추합해서 그 커뮤니티 멤버들께서 이제 리스트업하고 인터뷰를 몇 팀씩 이제 준비를 하니까 한참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대중 없는 것 같고요. First to second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first interview까지 가는 데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솔직히 first interview 이후에 모두 다 second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받은 곳은 거의 무한대 수렴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꼭 그렇게 뭐 꼭 큰 날짜를 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바그래프에서는 until first interview 그 컨택까지는 평균은 37일이었고요. 세컨까지는 평균 10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일 좋은 말씀은 궁금하면 물어봐라. 그 물어봐가지고 제일 나쁜 경우는 너 안 됐다 하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 궁금하면 물어보면
손해 날 게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그 최한테 직접 컨택을 했는데도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인지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 참 물어보세요. 보통 답 안 해도 직접 편지 받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답을 하는데 보통은. 네. 아, 오늘 뭐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 오늘 그 좀 저희 나름대로는 좀 여러 다양한 그 분들의 경험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네 분, 세 분 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얘기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뭐 한국에서도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내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의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요새 한국에서 하는 연구들도 사실 세계적인 연구들도 많고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뭐 너희 한국에서 이렇게 어디게 미국에 패컬티 되려고 왔냐 이렇게 안 하고 잘 그 형식에 맞게 또 물론 미국의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좀 경험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만 한국에서도 여기 신문에 가끔 나오지만 미국에 직접 패컬티가 되시는 분들도 왕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한국에서 패컬티 하느냐 미국에서 패컬티 하느냐 장단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얘기들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거나 저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여기 그 AKN에 저희가 주로 참석하시는 패컬티들이 한 3, 40명 정도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고 직접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심포지엄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또 인퍼슨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해서 많은 교류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네 사람 말고 더 저 많은 더 직접적인 경험 여기 오늘만 해도 지금 자리가 두 개가 나왔는데 포스트가 그래서 이런 사실 뭐 이렇게 사이언스 찾아보고 뭐 사이언스 케어를 찾아보고 하다가 이렇게 잘 뭐 놓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뭐 자리가 있으면 물론 우리가 페이보를 줄 수 없지만 그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조언도 우리 학교에는 이런 사람들 있다 이런 좋은 사람 이런 이상한 사람들 다 있다 이런 것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 그래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다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자주 뵙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클로징. 혹시 지금 잡을 준비하시고 있으신 분 중에서 혹시 뭐 그 티칭 필로소피라든지 그런 이그젠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제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쉐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그 정진명 교수님, 그 장명 교수님 그리고 강성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